자, 갑니다. 이야. 우와. 우와.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퍼댄서 한보입니다. 네, 롤드 퍼포먼스 안무가 주한입니다. 네, 오늘 제가 정말 오랜만에 댄스 배틀 리액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네, 저번에는 6살 팝핀 댄서의 영상을 소개시켜드렸는데 오늘은 무려 6살 삐걸의 영상을. 오, 네, 6살. 6살. 저 6살 때 뭐였죠? 6살 때 뭐였지? 동네 뒷산에서. 네, 그래서 오늘 어마어마한 6살 삐걸의 영상을 같이 보면서 리액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오케이, 가시죠. 가시죠. Let's go. 야, 진짜 조금 맞죠. 근데 멋있어, 뭔가 좀. 어린애가. 네. 비보이를. 네. 그리고 상대도 키즈예요. 와. 이야. 와. 잘해. 얘 남자도 되게 잘해. 와. 어떻게. 네. 어떻게 이 나이에 이렇게. 그니까. 자, 갑니다. 이야. 오, 남자들 진짜 잘해. 어떻게 이 나이에 이게 가능하죠? 그쵸. 남자애는 한 8살 정도 돼 보이는데? 이야. 이야. 아헤. 아하. 이야. 이미 깐지가 몸에 배있어. 야, 이게 6살이라고? 네. 더 조금 보이지 않아요? 와. 아이. 이야. 너무 귀여워. 우와. 오, 쉣. 와, 이게 6살이야? 와. 야, 이 기술의 콤비네이션과 어떤 음악을 맞추는 그 리듬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야. 와. 6살 저걸 어떻게 알까? 6살 이렇게 못 빼는 걸 어떻게 알까? 그러니까 이런 걸. 우와. 우와. 아. 이야. 미쳤죠? 와, 마지막 프리시까지. 헤이. 컴온. 자, 2라운드 갑니다. 2라운드. 자, 오빠의 반격. 자, 보여줘, 보여줘. 와, 와, 근데 진짜 잘한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진짜 결코 쉬운 건가 아니거든요.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했을 거예요, 이제. 와, 진짜 천재들이다. 네. 야, 야. 빠져들게 봐. 헤이. 야, 깐지가 이 제스처가 어떻게 이런 느낌을. 그러니까. 와. 좀 걱정된다. 몸 아플까 봐. 나중에. 나중에. 네. 야. 야, 야. 저게 코어 힘이 되게 좋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와, 미쳤다. 진짜 인형이 춤추는 것 같아요. 우와. 야. 진짜 미쳤는데? 미쳤죠. 와, 내 딸 사주고 싶다. 그니까. 야, 마지막. 아, 되게. 이게 진짜 멋있는 거지, 마지막. 비스. 와. 어떻게 보였습니까? 저 나이에. 그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게 진짜 믿기지 않고. 네. 우리 6살 때 뭐 했나. 나중에 그 다른 아들 나오면 그쵸. 진짜 저렇게 귀여워. 맞아. 야, 근데 이 지금 6살 때 이렇게 춤을 췄잖아요. 제가 봤을 땐 저런 걸 연습하려면 한 2, 3년 전부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3살 때부터 했다는 건가. 말이 안 되죠, 진짜. 진짜 천재인 거죠.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정말 잘하는 비보잉 댄서들이 네. 주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부모님이 댄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 또 이렇게 친구들이 댄서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네. 어떤 또 엄청난 댄서가 될지 진짜 기대가 많이 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리액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에도 더 재밌는
더 흥미진진한 어메이징한 댄스 배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리고 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